현재 선착순 5분에 한해서만 오피스텔 전액 취득세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왕 사실 거 취득세 전액 지원 받으시면서 구매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총 1개 동으로 18층 13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8세대는 아파트 등기, 88세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현장이고요. 현재 지하주차장 안쪽으로도 전기차 충전 가능하고요. 세대당 주차 120%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 넉넉하게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3,000만원으로도 입주 가능하고요. 오피스텔 입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선착순 5분만 취득세 전액 지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 전액 지원 받으시면서 혜택 누려가시면서 입주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조도 다양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치도 부천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부천역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리고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내 집장만 TV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키 큰 신발장 3칸 들어가 있습니다. 두 칸은 전면 거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 보시면 단차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줄눈 시공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고요. 중문 한번 보실게요. 골드 프레임의 3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살짝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복도 따라서 들어가 보면 왼쪽은 주방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 앞톨과 앞톨 간격 사이 3,4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안쪽으로 부드득 들어가 있습니다.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막힘 없습니다. 건물이 지금 화면 속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동강거리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보시면 답답한 감 전혀 없고요. 여기는 청남향세대입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거실 모습 널찍하게 잘 빠졌고요. 주방 모습 다시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 형태의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밥통 이랑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따로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탁기랑 건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기랑 건조기 무상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공간 자체도 넉넉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장 짜가지고 세탁용품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냉장고짜리 대형 사이즈 두 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가전제품 옵션인데 가전제품 빼신다 하시면 또 분양가에서 금액 차감해 주시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옵션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옵션 넣고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옵션 빼시고 분양가에서 할인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 모습 보실게요. 안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10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안쪽에 무드등 들어가 있고요. 막힘 없는 창 잘라져 있고요. 방은 전반적으로 다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부 욕실 가는 길목에 화장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룸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붙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옷까지 보관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자주 입는 옷이나 아니시면 계절 지난 이불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보실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건식 습식 충분히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젠다이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대형 수납창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부부 욕실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점이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방 온도에 맞춰서 따로따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은 안방하고 거리감 상당히 있고요. 왼쪽 보시면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자녀분이 쓰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침대나 책상 배치하시기 좋은 사이즈이고요.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입니다. 다용도실로 나가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건 보관하시기 딱 좋으시고요.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비좁지도 않고 이 옆쪽으로는 보일러랑 실외기실 있고요. 그 옆쪽으로 공간, 조금 짜투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짐 같은 것도 같이 보관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부부 욕실에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밑에 쪽으로 변기 아래쪽에 단차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샴푸나 뭐 비누 같은 거, 바디워시 이런 용품들 보관할 수 있게끔 홈 파져 있고요. 여기는 욕실 사이즈가 정말 잘 빠졌고요. 이렇게 분리된 욕실 원하시는 분들 여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여기는 오피스텔 등기랑 아파트 등기랑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가시면 가격 조금 더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현재 선착순 5분에 한해서만 오피스텔 전액 취득세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왕 사실 거 취득세 전액 지원 받으시면서 구매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